산길을 내려오는 종태 씨 발길이 분주한데요. 중요한 볼일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가고 있어요. 부동산? 예. 이달 말까지 콘테나를 배달하러 해가지고 부동산을 가고 있어요. 컨테이너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달 말까지 배달해가지고. 오, 비용이랑 이런 거는 있으세요?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마련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조금 부족해가지고. 제가 150원 모아놨어요. 150만 원이요? 예. 어디 하나 오갈 데도 없는 신세인데 당장 컨테이너마저 비워져야 하니 앞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안녕하세요. 방을 어떤 방을 찾고 계세요? 2층 이상은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2층이나 3층까지는. 보증금이 한 2천 정도 있으셔야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수급비 지원으로 생활을 하는 종태 씨. 힘들게 모은다고 모았는데도 방 한 칸 마련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원룸이나 아니면은 뭐 지하방이라 이런 걸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봐 드려도 괜찮겠어요? 이게 어느 쪽인데요? 이게 어려운 점이 많네요. 이 방을 구해야 되니까는 돈 때문에 힘들겠네 조금. 교통편이 좋은 데 찾으려면 시내 쪽으로 좀 저렴한 걸로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찾아야 되겠어요. 불편하긴 해도 고단한 몸 누일 수 있어 마음이 놓였는데 다시 걱정이 쌓여갑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나가서 이제 내 몸 추리면서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뿐이죠.